너무 좀 어려웠죠? 니스탑 거리대오 거리대오 니스탑 하면 좀잘 판단해 줘봐라. 뭐라고 뭘 판단해라? 바스하고 바스가 무엇이 다른지를 잘좀 이렇게 구별해 주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제는 자띠 자띠, 그다음에 준준 얼치 벌치, 땁땁땁아 땁이죠. 여긴 땁.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 다음에 풀하고 풀이죠. 장모음 우가 나갔고, 여긴 단모음 우가 나왔네요. 그리고 디사는 뭐예요? 디사. 여기는 이렇게 더러운 똥이죠. 똥, 디사. 그리고 이 디사는 뭐예요? 이것은 방향이죠. 방향. 네, 씻다는 이름이고요. 씻다는 쌀한 톨을 씻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다이는 갈곡하는 것. 다이는 형이란 뜻이고요. 와리, 파리. 네, 그죠? 파리. 띠는 그 사람, 그가. 띠는 새, 삼루피아. 그죠? 이런 어제 좀 어려운 것들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찌뜨러로 갈까요? 찌뜨러 마 깨그리러의 고 홀란. 어느만 걸로 짐작해 보십시오. 뭐 상상 짐작해 보십시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바또 컨 컨야이러 퍼라킬로 바라온 더이 찾기 깨썸 썸미아웅 더이 찾기 깨 뭐했고. 바둑 건데 오는서 아니 바둑만 보이고 뭔가 바다운데 오는서 뭐 어쨌든 바둑 건데예요. 예, 요즘 시골에 시골에 가는 집 아주 시골 길 만들고 있어. 마을 사람들 열심히. 그죠? 요즘 저 깜짝깜짝 놀래는 게 카트만두 주변 산도 다 깎아가지고 길을 내고, 시골에 가봐도 막 예전에 산에 아무것도 길이 없었는데 지금 산에 길이 엄청 엄청 많이 나 있어요. 산사태 위험이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네, 포장하기까지는 좀 길이 어려워. 있는 게보다 산삭대가 돼요. 그러니까요. 위험해요. 그래서 실은 이제 우기가 곧 돌아오는데, 작년 같았으면 좀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올해는 비가 아직까지 안 오네요. 네. 근데 이제 시골의 길들 써덕허로 써덕이라고 번쩍기요. 써덕 번쩍기 깨 번쩍 바또 서덕 번쩍. 니르만 거대 오는 차 아토바 바토 니르만 거대 오는 차 네. 아토바 가운데로 밀려 바토 보나우데 오는 차 제반나 보내는 차. 아, 네. 이 돌을 다 깨죠. 또 가서 또 옆에다가 쌓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야, 이거 아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오늘 그 단위, 무게 단위하고 그다음에 길이 단위가 나왔는데요. 뻐레라 사틀라이 수나우노스. 네. 먼저 우리 무게를 볼까요? 무게. 이쪽으로 갑니다. 오케이. 아, 무게. 중국으로 만호. 마노. 만호는 조금 더 울리겠어요. 그거 파티구나. 만호 아니고. 오케이. 만호 파티 둘로 덕 다르니 떠라주. 한번 볼까요? 만원은 한국말로 하면 한 마리예요. 한 마리고 한 마리요. 몇 킬로 정도 되나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키로가 좀안 되지 않아요? 몇 킬로가 안 돼요? 2.5 킬로 정도 되나요? 아니요. 좀 키로가 안된것 킬로가 안 되나요? 같아요. 아, 1킬로가 안 네. 된다고. 파티는 한한 대죠. 800g 정도 되나요? 아, 그럴 것 네, 같아요. 빠티는 800g 되고, 파티는 한 대예요. 대. 우리 뭐 말과 대가, 한국도 예전에 그런 단위가 있잖아요. 여기도 만호하고 키로. 빠띠. 밑에 사진 빠티예요, 저거. 저 마지막 사진. 뭐. 이거? 이거? 아니요, 오른쪽. 아, 네, 그거. 이게 빠띠래요. 아니요. 아까 그거. 마지막 거. 이거? 오른쪽으로 끝에. 이거. 이게 한 말. 한 말이고요. 한 대. 예전에는 그 저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부피를 잴 때, 부피를 대는 거죠. 만호하고 파티는 한 말, 한 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뚤로는 저울이에요, 스케일. 이게 뚤로라고도 하고, 떨어주라고도 하고, 뚤로하고 떨어주하고 뭐가 틀려요? 뚤로는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뚤로 다른 거 있어요. 뚤로는 이거 두 가지, 이 지금은 이거 두 가지 나눠서 무게 할수 있잖아요. 네. 뚤로에는 한쪽만 내놔요. 아, 그죠. 한쪽만 하고 한쪽에는 그냥 손으로. 거기 이스틱 있거든요. 한 아. 1kg 정도 무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아주 아. 테크니컬하게 만드는 거 있어요. 아.
한쪽만 그거를 놓고 제가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 뚫로 사진. 더크는 저울추를 이거 더크라고 하죠. 더크. 네, 더크라고 하고. 더르니, 액 다르니, 두이 다르니 그러죠. 다르니는 다르니. 25kg네요. 25kg. 와, 엄청 많네요. 액 다르니. 25kg 맞아요? 액 다르니 그렇게 많다. 25kg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25kg 왜 이렇게 어디 나오죠? 있어요? 2.5kg죠. 다르니. 2.5kg. 다르니는 네, 다르니는 2.5kg예요. 2.5kg 정도 될까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그 저기 깔리맛 알루 사러 갈때 그렇죠. 다르니로 사잖아요. 맞아. 알루 살때 항상 알루나 삐아지 살 때는 다른 이로 사죠. 다른 이로 사면 조금 많이 필요한. 쌉니다. 좀 싸요. 네. 떨어주는 그냥 저울이고 아, 저울이에요. 이게 떨어주예요. 이게 떨어주. 밑에 사진은 떨어주예요. 뚫로는 제가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찾아서 네. 올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리터도 여기도 무게네요. 리터. 액 리터죠. 액 리터 두 리터. 그다음에 킬로그램. 킬로그램은 kg죠. 킬로그램이고요. 센티미터는 센티미터고요. 그다음에 밀리리터 하면 밀리미터 하고요. 그다음에 거즈 하면 원피트, 쓰리피트가 되네요. 쓰리피트. 쓰리피트 하면 한 1m 정도 되나요? 이렇게. 거즈는 이 사람들 발로 발로 발한 발. 그거 한. 한 발이죠 한발 그렇죠. 그래서 3피트 정도 되니까요. 한 9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m 좀안될것 같죠? 미터, 1m죠. 1m. 그러고요. 밑에는 또 이제 힌두 용어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꾸띠 예전에 많이 나왔었죠. 그 수도승이 리스가 사는 곳. 리스가 그 수도승 이렇게 성인이라고 써놨지만 어쨌든 그 힌두들 이렇게 막옷 입고 또 이렇게 머리도 막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리시들인데요. 리시가 사는 곳, 네, 수도승이 사는 곳을 꾸띠라고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트리슐은 뭐야? 트리슐리 강이 나오죠. 세 개의 강이 만나. 삼각형 삼지창이야. 삼지창. 삼각형은 아니고 삼각 삼지창이라고 해요. 삼지창. 네, 트랭글 트랭글 아니고 그 시버신이 무기 있잖아요 시버신 무기 이거 어 삼지창입니다. 맞아 삼지창. 그거예요 네, 그다음에 디디쇼 더머루는 양쪽을 두드리는 북이죠. 북. 그다음에 맞아요 이건 모르겠어. 아이스예요 커먼덜루는 뭔지 모르겠네요. 커먼덜루. 어몬더루도 약간 물통이에요 물통이라고 알고 있으면 된대 이 리시 무늬들 물 마시기 위해서 아니면 물뭐 기도할 때도 쓰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물 가지고 가줘야 되거든요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물통 이 리시 무늬들 쓰는 물통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예, 네. 도만도로 제가 뚫로는 보냈어요 아, 그래요? 도만도로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카톡이 왔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뚫로랍니다. 뚫로. 제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지만 오늘 강의 여기는 예 이게 더크죠. 더크 액킬로그램. 이건 2.5g이면 25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여기는 이렇게 물건을 팔때 킬로그램으로 팔죠. 킬로그램으로 팔고 네 사과도 조금만 무게가 나가면 큰거 작은 걸로 바꿔놓고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한국은 그냥 서비스로 다 그냥 좀 커도 좀 넘치게 주는데 여기는 그냥 너무 딱 맞춰서 주니까 너무 좀 이렇게 야박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게 떨어지고요. 이게 빠띠라고 합니다. 빠띠. 예전에 쌀 같은 거 저울이 없으면 여기다가 딱 치워가지고 한말두말 두죠. 자, 빨로이 빨로 버르노스 러더 파이퍼니 아프노 더 니키 까피 마 레크노스. 네, 하루하루의 일상을 책에 써 보시랍니다. 한번 누가 나와요? 구루마가 나오고요. 비데야르티 어루가 나오고요. 네, 뱀바도 나오네요. 하이브라드네. 그러면 제가 구루마는 우리 정 선생님이, 비데야르티 어루는 제가, 그다음에 펜바는 우리 사무엘이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네. 구루마는 네. 구루아마, 구루아마라고 안 그래요? 왜 구루마라고 그랬네요? 구루아마라고 원래 그래야 구루 되는데. 아마인데 짧아서 하죠. 구루 아마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구루마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구루마, 우리 한번 선생님 읽어주세요. 나니 부바오르호 아자모 따빠일라이 게이소츠 너다디 번노호스러 훈처 구루마. 뭐 하죠? 뱃받고 거루마 훈의 더이니 깜까 바르마 소츠허이 원차 그루아마 그루마 소누스나 띠무라 아마 부바 깨깨깜 거루는죠 메르 부바 워킬 하는차 메리 아마 비탈라이마 파다우누 훈차 그루마 거루마 거슬거슬레 깨깨깜 거루는 훈차니 हामी सबैजना बिहान 5 बजे उठ्छौँ। बुबाले चिया पकाउनुहुन्छ, आमा घर सफा गर्नुहुन्छ। हामी नुहाएर पढ्न बस्छौँ, आमा खाना पकाउन थाल्नुहुन्छ, बुबा तरकारी काट्नुहुन्छ। उहाँहरू बिहान बेलुका पालैपालो खाना बनाउनुहुन्छ। हामी सबै मिलेर खाना खान्छौँ, मिलेर भाँडा माझ्छौँ अनि आआफ्नो कामतिर लाग्छौँ। 아하, 꽃띠 람으로 뻐리와르, 꽃띠 람으로 더이니, 따빠이허루라이 꽃도라교. 나무라기요 구루마. 어버 보울리, 로띠야꼬 빨러허이떠. 러티아도 있네요. 러티아 혼차 구루마. 자, 한번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빠지버지 아우 엄청 빨리 일어났네요. 오늘 요즘 같으면 뭐 빠르지 않지만 겨울에는 빠지버지 엄청 이런데 조금 큰 애들 고등학교 정도 다니는 애들은 뭐 아침에 6시 반 6시면 나가니까요. 아주 어두울 때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음식도 하고 하죠. 자, 한번 볼까요? 나니 바브허루 아이들아 이런 뜻이야. 나니 바브허루 아이들아 이렇게 보자. 아자모터 바이오라이크 게이소츠.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몇 가지 물을게 묻는다. 너 따띠 번호스라 뭐라고 그래요 이게 그 진실되게 말해라. 너 따띠 따뜻누는 속이다 기만. 그렇지. 너 따띠. 어디지 않게 말해라. 그러니까 뭐 저렇게 꾸미지 말고 꾸미지 마. 뭐 우리는 꾸민다고 그러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좋게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 따띠 번누워서 너무 이렇게 속이려고 하지 말고 말해봐라. 그래서 네 선생님 그랬네요. 내가 오늘 펜 받고 걸음아 훈우 더니 까먹고 바레마 소추하이 그랬네요. 어이? 이거 잘해야 진짜 네팔 사람인데 내가 오늘 펜바에 집에 있는 더이닉 내일의 데일리죠. 내일의 일에 대하여 물을게. 어이? 그렇게 할게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할게 뭐 이런 좀 어이? 하면 그래도 괜찮지 뭐 이런 뜻이 있죠. 훈차 구루마 펜바가 훈차 괜찮아요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물어보세요. 소트노스나 네 그렇죠. 그래서 구루마가 이제 묻습니다. 띠므로 아마 보바 깨깨 깜거루는 차. 요즘 한국은 이런 말 물어보면 안돼 있는데 네팔 사람들은 니네 엄마 아빠 뭐해? 무슨 일 하시니? 깨깨 두 분이니까 깨깨가 나왔네요. 아마 보바가 무슨 일을 하시니? 이런 뜻이죠. 메로 부바 워킬 훈훈차. 내 아버지는 워킬이네요. 워킬은 뭐예요? 로이어죠. 와우, 로이어인데 막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네요. 워킬은 로이어입니다. 변호사예요. 그리고 나야 어머니는 비데알로야마 학교에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세요, 선생님. 걸음아 꺼스꺼스레 깨깨깨 깨깨깜 걸어놓은 차. 이제 너무 선생님이 좀 따지 이렇게 물어보네요. 집에서 꺼스꺼스레 누가 무슨 일을 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함이 아미 서비잖아 비하나 5번째 우선 와 우발의 지하 우리가 모두 우리 모두는 5시에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부발의 지하 볶아오는 혼성. 아버지가 찌아를 이렇게 볶아오는 요리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커피 끓이는 것처럼 찌아를 끓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찌아를 요리하시고요. 아마레 거 소파 걷는서. 어머니는 집을 청소합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운동하는데요. 그 걷는데 여자들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집 밖까지 깨끗하게 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미 누아이로 뽑나 봤어. 우리는 씻고서 누하우누 이렇게 누하우누 원래 얼굴만 씻는 게 아니라 몸 같은 거 씻으면 목욕한다는 뜻이 있는데 도해라 뭐 누하우누 어쨌든 씻고서 누누는 닦는 거죠, 닦는 닦는 거. 건가요? 누아우누는 씻는 거 맞아요. 씻는 건가요? 씻고서 공부하려고 앉습니다. 그러죠? 아마 가나 볶아오는 탈론처. 어머니는 음식을 요리하기를 시작하십니다. 탈루노 시작하다 시작하십니다. 부바 떡가리 같는서. 아버지는 야채를 자르는 거죠. 까트누 자르십니다. 우니어루 비아나 벨루가 빨리 빨로 가나 보나오는서. 네, 우하우르죠. 그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순서대로 음식을 만드십니다. 어우, 착하네요. 이집 현대화됐네요. 예전에는 다 네. 네팔 사람들은 다 엄마가 무조건 아니 남자들도 되게 요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한국 네, 남자들보다 설거지 하지 귀찮아가지고 왜 이래 유리가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요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은 저는 물론 요리도 하지만 그래도 요리하는 건 어렵죠. 요리 준비해야 될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요리는 안 하고요. 설거지는 하는데 네팔 사람들은 요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죠? 설거지 하는 것보다 남자들이 요리를 많이 해요. 네. 그다음에 아미서바이 읽어주세요. 아미서버이 밀레라 카나 간청 우리 모두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밀레라 바라 마청 어니 아프나 깜디러 락청 그렇네요. 함께 그죠? 네팔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먹고 딱 갖다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팔 사람들은 손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그릇은 가지고 가서 씻죠. 마청 씻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을 시작합니다. 이런 뜻이네요. 구르마가 나왔습니다. 아하, 끄띠라므로 뿌리와라. 아하, 진짜 진짜 좋은 가족인데 뭐 그런 뜻이죠. 끄띠라므로 더이니끼. 끼가 나오면 뭐 하는 일들 이런 그 더이니가고 더이니끼하고 뭐가 틀려요? 사무엘 있나요? 자꾸 나가네 오늘. 더이니 가면 내일에 그러면 더이니끼 하면 내일의 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따빠요룩 라기 거스톨라기요 너희들은 어떠니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라무르라기요 그루마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버 볼리 러띠아꼬 팔로허이 떠이 떠 내일은 허이떠 그러네요. 이제 내일은 러띠아꼬 순서야. 그랬더니 러띠가 혼자 그러면 네,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